요루루, 오늘 너 예쁘다. 이 찰랑거리는 긴색머리를 가진 너의 머릿결만 보면 막 설레인다고 해야 될까? 정말? 고마워. 저기 은우야, 축구하러 가야지. 금방 갈게. 아, 미안한데 친구가 부른다. 어쨌든 나중에 또 보자. 요루루는 좋겠다. 우리 학교 최고의 전잘남은 우한테 이쁘다고 듣고 말이야. 근데 도대체 그 머릿결 비결이 뭐야? 샴푸라도 좋은 거 쓰는 건가? 그냥 뭐 내가 예쁘게 태어난 거라고 해야 될까? 나도 가끔 피곤해. 우와, 진짜 재수없다. 근데 부럽긴 하네. 난 뷰티풀걸 미모는 나의 무기. 은우도 나한테 반해가지고 내 긴색 머리만 보면 막 설렌다고 했어. 난 누굴 닮아서 이렇게 머리카락도 얼굴도 다 예쁜 걸까? 배고프다. 뭐 좀 먹으러 가야지. 엄마는 오빠랑 병원에 좀 다녀올 테니까 거실 식탁에 음식 데워 먹으라고 가스레인지 올려서. 아휴, 또 나만 두고 가셨네. 와, 오늘은 맛있는 카레잖아. 얼른 데워야지. 끓이는 동안 내 얼굴이나 보고 있을까? 너무 예쁜데? 응? 뭐지? 어디서 갑자기 타는 냄새가? 요리야, 무슨 일이야? 내 머리가. 어? 내 머리가. 어? 머리가 멍청할 때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오빠가. 어? 뭐? 너 벌써부터 어린 나이에 탈모야? 이거 아주 심각한데. 그런 게 아니라 내 머리카락이 탔다고. 아. 어디서 오징어 굽는 냄새가 나나 했더니 오징어가 구워지고 있었구나. 아유, 리아, 동생 놀리지 마. 아, 우리 딸 어디가 탔는데 한번 보자. 맥반석이네. 오빠, 나 어떡해? 그 예쁜 머리카락 어떡해? 이렇게 어떻게 밖에 나가?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은 다 이쁜데. 일단 진정부터 하고 미용실부터 가자. 오, 오징어가 살아있었어. 어머머머, 어휴, 어쩌다 이렇게 다 타버렸대요. 아, 글쎄요. 이 정도면 복구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쇼컷으로 싹둑 잘라야겠는걸요. 뭐라고요? 쇼컷이요? 안 돼요! 진짜 안 된다고요! 루루야, 어쩔 수가 없잖니. 머리카락은 또 자라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요, 이모가 아주 예쁘게 쇼컷으로 잘라줄게요. 거물 부시기 법! 어쩌면 좋나. 에휴, 한심하게 머리카락 가지고 나처럼 얼굴이 잘생겼음 머리카락 따위에 의존하지 않을 텐데 말이야. 그래도 엄마는 유루루가 이해가 되긴 해. 머리카락 중요하지. 아유,
우리 딸 어쩌면 좋아. 오징어에 머리카락 있으면 낙지되는 거 아니에요? 오징어 머리카락. 달님, 만약 저를 보고 있다면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저의 찰랑거리는 예쁜 머리카락을 다시 돌려주세요. 그 소원 들어주도록 하지. 정말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머리카락을 줄 테니 절대 방 밖에 나가지 말거라. 방 밖에 나가는 순간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란다. 네! 절대 안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유루루, 정말 학교 안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딸이 머리가 타버려서 상심이 큰가 봐. 그러면 안 가도 괜찮으니까 나와서 밥이라도 먹어. 못 나가요. 아,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노답이군. 우와, 우와, 저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지? 우주대 저와 만나고 싶으시면 저의 긴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오세요. 이게 뭐야? 왜? 모든 탈모인들의 로망이잖아. 야, 우리 딸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진 거야? 으쨔! 말!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진 거야? 분명 짧았는데? 야! 밤새 야한 거라도 본 거야? 어떻게 하면 하루 안에 이렇게 길어진대? 마치 무슨 라푼젤 같아. 어제 달님에게 예쁜 머리카락을 달라고 소원을 빌었는데 이뤄주셨어요. 근데 그 대신 방 밖에 나가면 다시 머리카락은 사라진대요. 뭐? 그러면 평생 이 방 안에만 있겠다는 거니? 네, 그러니까 저를 만나고 싶으면 이제부터 제가 내려주는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오세요. 아, 우리 딸 얼굴 보려면 이제 요루루 허락 없이는 올라올 수 없는 거니? 네, 왜냐하면 밖은 위험하거든요. 제 머리가 또 불타거나 날카로운 물건 때문에 잘리면 어떡해요. 무서워. 그러니까 제 허락 없이는 절대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어요. 여보, 이걸 어떻게 해요? 벌써 일주일째예요. 하, 이걸 어쩌지? 그냥 억지로 끌고 나오죠. 그건 안 돼. 저렇게 머리카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억지로 끌고 나오면 큰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어. 내 생각인데 요루루는 지금 머리카락이 타버렸어. 머리 짧은 게 콤플렉스인 거잖아.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어떻게요?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면 된단다. 하지만 요루루가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짧은 머리를 보이게 만들죠? 일단 우리의 콤플렉스를 먼저 요루루한테 말해보자. 그러면 요루루도 우리를 보고 힘을 얻을 거야. 네? 요루루, 방 안에만 있는 거 답답하지 않아? 답답하긴 해도 제 짧은 머리가 싫어요. 그냥 이러고 있을 거예요. 네 짧은 머리가 콤플렉스인 모양이네. 하지만 사람들은 다 하나씩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 그걸 이겨내야지 사람은 더 당당하고 멋있는 법이란다. 그래. 맞아. 어떻게 이겨내는 건데요?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해보는 거야.
의외로 남은 이것을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리고 사람은 이 단점보다 더 좋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의 단점으로 너를 단정지을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엄마 아빠는 단점 같은 거 없잖아요. 왜 없어? 엄마는 사실 치질이 있단다. 남들한테 창피해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네가 아니. 똥 쌀 때마다 힘들어. 그리고 내 단점은 친구들이 내가 곰처럼 생겼다고 놀려. 우리 가족은 다 사람인데 나 혼자 곰처럼 생겼다고 맨날 놀리지만 그래도 난 내가 좋다고. 그리고 아빠의 단점은 바로 아빠는 사실 가발을 쓰는 탈모란다. 자, 봐봐.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한 가지 단점이 있단다. 하지만 요루루는 우리가 싫니? 아니요. 그래, 그러니까 너도 당당하게 이겨내보는 거야. 나를 가두는 것은 나 자신일 뿐이란다. 한번 용기 내볼게요. 너 아빠 진짜 탈모세요? 냄새. 탈모가 뭐야 탈모가. 머리가 그냥 뿌듯하고 까져가지고. 리아야, 그런데 탈모는 유전인 거 알지?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머! 뭐야! 요루루는 머리 잘랐어? 뭐야! 완전 이뻐! 완전 애기같이 귀엽고 어울린다 얘! 응? 어? 요루루, 너 머리 잘랐네? 근데 전에 긴 머리보다 훨씬 얼굴도 잘 보이고 예쁘다. 정말? 진짜로? 그럼 진심인지. 여러분들의 콤플렉스는 무엇인가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